안녕하십니까. KBS 엔지암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저는 공룡 자연농원에 왔습니다. 이곳에 자연마을학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공무원 하다 계시다가 어떻게 이런 좋은 저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아니, 뭐, 제가 우연찮게 네. 이 산세가 좋아서 네. 여기서 틀을 잡게 됐고, 네. 제가 공무원 하면서 네. 현지에 있을 때, 네. 막연하게 학교라는 것이 제 성격상 맞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와게 됐습니다. 우리 공룡 자연농원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농장은 보시다시피 전체가 생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인위적인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실제로 보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네. 농장에 네. 그 체험 수업하러 오시면 네. 학생들한테 저희들은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그것을 수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고성에요. 이런 그 자연 학교? 예, 자연 마을 학교. 자연 마을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집처럼 자연마을 학교로 운영하는 게 11개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실제 이곳에서 체험을 뭐뭐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사실은 체험을 어른이부터 네.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요리 쪽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요리 예, 쪽에요? 예, 요리는 자연밥상. 아, 자연밥상. 연잎밥. 네,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부각 정도 네. 이런 정도 요리를 부각. 예, 예. 네. 치자 부각 정도로 요리를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치자를 가지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근한 예로 치자 비누 만들기, 네. 치자 방향제 만들기, 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치자 스카프. 아하, 스카프 저도 봤는데 너무 예뻐요. 예, 예. 스카프 이런 것을 저희 농장에서 치자를 활용하여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이정수 대표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딱 하나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입혀서 판다라고 했는데 그 뭐 말씀 한마디가 꽉 가슴에 와닿거든요. 예, 예. 그게 뭔가요? 저희들은 치자를 가지고 보통 이 그 농장에서는 보통 농장에서는 치자를 가지고 그냥 뭐 국수 치자 만들고 치자 뭐 예 치자를 만들고 이렇게 예, 보통 농장에는 치자를 가지고 네. 그냥 농장 그 농판장에 네. 수매를 하는 과정이고 네. 1차 상품으로 그냥 파는 과정인데 네. 저희들은 치자를 사용하여 네. 그것을 염색도 하고 공예도 하고 네. 요리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농장에 많이 와서 네. 저희 농장의 자연에 대한 문화를 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모든 방송의 프로그램이 진짜 다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구석구석 들어오니까 이거 시골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산속 같기도 한데 이게 뭐지 했는데 우리 이정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실제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공룡 자연농원의 강점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혹시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해서 그 힘드는 어떤 그 치유와 힐링을 저희 공룡 자연농원에서 오시면은 충분히 해소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치아차 한잔 정성껏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엔지암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